안녕하세요.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안동시는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지금까지 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닭을 포함해 3만 4천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이에 안동시는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시설 점검,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폭염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난도우미 1,200여 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살수차를 가동하고 쿨링포구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도심의 열을 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김동룡 부시장은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응부서에서는 매일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김혜리였습니다.